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애경산업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역시 보합장 전망하면서 현대글로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장 예상하면서 한미약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호재가 보이지 않는 증시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엘리어트 하락 파동에 하락 시파가 진행되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 시파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강한 하락 파동입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게 2450, 2500 그 부근에서 제가 코스피 인버스도 말씀드리면서 지수는 반등이 끝났다. 배열학 마켓 랠리가 끝났다. 기술주들, 특히 2차전지, 반도체 등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불장이 올 것처럼 시장이 강했죠. 하락은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낄 때 하락이 오지 않고 오히려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세 상승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강한 조정이 들어오죠. 자, 최근 제가 계속 바닥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나라 살림의 적자가 100조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빚, 또한 가계 빚이 역대 최고인데 중요한 것은 국가나 개인 이런 부채가 역대 최고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요. 빚이 3배, 4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빚이 많은데 그 빚이 3, 4배가 되는 효과가 나면서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증시도 다를까요? 증시도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기업들, 건설사들 내년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보수적으로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역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증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건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나마 좀 오늘 보합을 좀 예상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동안에 좀 우려 섞였던 우리나라 시총이 큰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약간의 약보합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연준 위원들의 최고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23일이죠. 대피시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야 다시 한번 또 리뉴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PC 물가 지수 외에 어떤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이벤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발 매수세가 있고 저가 매수세가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강도는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을 차익실현 위험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모멘텀을 검토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약보합세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 같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현대건설기계 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강한 주식이 지금 살아남는 주식이고요. 항상 보면은 역배열 추세에서 반등 오는 종목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제 바닥이 아닌가. 근데 바닥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오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바닥을 정확히 잡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추세가 강하고 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은 관심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조정시마다 비중 한 10%에서 30%까지도 요 주식을 좀 ETF죠. ETF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요. 증시가 이제 저는 내년에 1월, 2월이 우리나라에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 뭔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증시가 갑자기 크게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저의 주식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3월에 큰 무엇인가가 닥칠 수 있는 것을 오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현대 일렉트릭 건설 기계, 현대 건설 기계 리뷰를 해 주셨고요. 오늘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네, 저는 애경산업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저는 뭐 애경산업 리오프닝 효과가 그 화장품주들한테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 업종이 코로나에 대한 타격을 좀 받았지만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쪽에서 수출에 대한 수출 중심으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때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쪽에서의 가격 인상 효과도 나올 거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애경산업에 대한 어떤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저는 이제 대형주 LG생활 건강 다음에 애경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애경산업은 화장품 안에서도 스킨케어죠. 이쪽에서의 카테고리가 좀 확장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미국 같은 어떤 디지털 매출도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때 영업이익도 한 120억 정도는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리오프닝 안에서 애경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뭐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채널 확장이 좀 긍정적이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만 2천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AK홀딩스에 대한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어떤 가능 그룹에 대한 어떤 그 혜택도 좀 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 그리고 지주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룹사적인 어떤 수혜를 봤을 때도 애경산업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때는 영업이 152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약간 120억. 당연히 3분기 때보다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애경산업의 애경산업에 대한 어떤 우상향, 실적 우상향 추세와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성은 좀 나타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애경산업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효과로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애경산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점도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